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거든요. 이 해외 시장 쪽에서 뭐 산유국들이라던가 해양 플랜트를 전문적으로 또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미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일부 붙었겠지만 국내 건설사 중에 해외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WTI 유가 선물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은 네. 유가가 최근에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. 네. 뭐이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0달러 밑으로 크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50달러를 터치를 했을 때는 지금 WTI 유가 선물을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다.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지금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 가지고 2019년에도 어떻게 보면 해외 건설 쪽에서 좀 호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